순식간에 한 그릇 뚝딱 해치우곤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바닥에 떨어진 사료 한 알까지 모조리 먹어치웁니다. 먹을 거 앞에 정신 못 차리는 루나 때문에 하루 세 번 때마다 돌아오는 식사 시간이 마냥 즐겁지는 않다는데요. 한창 잘 먹어야 할 때다 보니 윤성이 밥 시간만큼은 방해를 안 했으면 싶은데. 냠냠, 누나 내려가. 웬일로 얌전한가 했더니 먹는 게 반, 뱉는 게 반인 윤성이 발밑에서 저렇게 떨어진 잔반을 흡입 중입니다. 먹다가 뱉어요. 그럼 떨어지면 누나 그걸 주워 먹어. 아직 혼자 먹는 게 서툴러 흘리는 게 반인 윤성이의 식사 시간이 루나에겐 그야말로 해피타임! 이 좋은 기회를 루나 놓칠 리 없겠죠? 야! 야! 이런 루나 때문인지 윤성이에게도 변화가 생겼다는데요. 커가면서 식탐이 루나 못지않게 좀 많아졌어요. 간식 같은 거 먹으면 루나가 다 뺏어 먹으니까 이제 더 먹으려고 더 식탐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. 둘 다 보면 하루 종일 먹는 것 같아요. 진짜. 그러다 보니 두 녀석의 주 무대는 언제나 주방. 하이에나처럼 먹을 걸 찾아 헤매다 발견과 동시에 먼저 먹겠다고 때를 쓰기 일쑤랍니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어쩔 수가 없죠. 어쩔 수가 없어요. 딸기? 요맘때 뭐든 잘 먹는 게 이쁘고 사랑스럽기만 하니 엄마 입장에선 하나라도 더 먹이고 싶은 마음일 테지만 그런 윤성이 곁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누나. 결국 윤성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뺏어 먹는데요. 포크질에 성공한 보람도 없이 찍는 족족 낚아채. 루나 자기 배 채우기 바쁘기 때문에 딸기 하나도 맘 편히 못 먹는 윤성이 계속 먹네. 설상가상 마지막 남은 딸기까지 뺏기고 맙니다. 안 먹었잖아 딸기. 누가 먹었어 딸기. 우와 이 녀석 안 먹은 척 오리발까지 수준꾼이군요. 이럴 땐 배고픈 쪽이 우물을 파야지 별 수 있습니까? 제발 이번 간식만큼은 사수를 해야 할 텐데 윤석 벌써 낌새를 눈치챈 걸까요? 하지만 뺏기는데 도 같은 윤성이 이번엔 마음 단단히 먹은 듯 숨어서 먹는 작전을 선택했습니다. 아유 귀여워. 그간 루나에게 간식을 빼앗겨야 했던 서름을 가득 담아 고독의 뻥튀기 먹방을 선보이는데요. 마치 오늘 먹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 먹고 또 먹는 이 모습. 흡사 전설의 먹방을 떠오르게 할 만큼 애절합니다. 맛있어? 한편 그 시각 뺏어 먹는 재미가 사라진 루나. 뭔가에 단단히 꽂힌 표정으로 뭘 보나 했더니 갑자기 우와 싱크대를 향해 점프를 하는데요. 오호라 이 과자 때문인가 봅니다. 목표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세심하게 자리를 옮겨가며 또다시 점프. 이야 루나 윤석 먹을 걸 향한 집념